여러분들 가늠이 돼요? 한 명 태어날 때 두 명 죽는 거이. 그럼 꼭 이때쯤 어떤 병신들은 말하죠. 인구수 줄어드는 게 뭐 그리 대수인? 이런 개새끼들. Korean says record. 자랑스러운 기록을 하였다. 그것도 존나 낮은 출산율이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한국 출산율이 좆되고 있다. 임신하면 여자만 손해인 거 몰라. 이분이 기사를 써주셨네요. The number of babies. 애새끼의 숫자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남. 그것도 7월이죠. 생크. 뭔 뜻이냐? 우리 설거지할 때 싱크대 있죠. 싱크대에서 싱크가 가라앉다란 뜻인데. 싱크 생크 생크. 이거 과거형 쓴 거임. 한국의 애새끼 숫자가 7월달에 감소하였다. 얼마나 감소했대요? 올타임 레전드. 7월에도 여전히 한국 출생률은 좆됐다. Accelerating. 엑셀 존나 밟았대요. 어떤 엑셀? 흐릿해져가는 인구 위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에이징 소사이어티, 나이만 처먹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한 명. 아이고 허리야. 세 명. 우린 좆됐어요. 스타티스틱. 알아두세요. 한국 통계에 따르면 19,000명이 태어났다. 7월에요. 어라 이상하다. 이 정도면 많이 태어난 거 아닌가? 좆가세요. 작년보다 6.7% 떨어진 거래요. 아니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19,000명. 이거에 6.7% 더 많으면 그게 2022년. 19,000 곱하기 100분의 1. 하나 둘 셋 작년에는 2만 명이 넘었었다. 나도 지금 29살인데 결혼도 못해서 애기도 못 낳았다. 나는 지금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냥 나가 뒤져야 된다. 계속 보죠.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역대 씨발 최저 출생률. 1981년부터 그러니까 1981년부터 2023년 이 기간 동안 어느 7월달을 봐도 이만큼 애새끼가 안 태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섹스하세요. 근데 우리 이번이 최초래요. 뭐가 최초다? 2만명 밑으로 출생률이 떨어진 건 최초다.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The number of newborn baby. 새로 태어난 애새끼 숫자가 떨어졌다. 3500에서 3200. 서울 1100에서 1000. 부산. 그냥 차라리 그래프를 봅시다. 4만명 3만명 2만명 후반 2만명 초반 좆됐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사람 뒤진 숫자가 8.3%까지 가불었다. 작년에 비해서 2만 8천명까지. 홀리씨. 여러분들 가늠이 돼요? 이번 연도 7월달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19,000명. 근데 죽은 사람은 얼마다? 2만 8천명이다. 이걸 좀 과하게 말하면 한 명 태어날 때 두 명 죽는 거임. 그럼 꼭 이때쯤 어떤 병신들은 말하죠. 인구수 줄어드는 게 뭐 그리 대수인? 이런 개새끼들. 자 당신이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요. 근데 매장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없는 거임.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요. 인구수가 박살이 났으니까. 요즘은 키오스크 쓰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키오스크 있다 칩 결제까지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다? 여기 햄버거 만드는 곳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은 기계가 다 만들어주는데요. 그럼 씨발 그 기계는 누가 만드는 거야?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써야겠죠. 근데 인구수가 박살나면 이 사람도 없다고. 이거 지금 존나 중요한 문제예요. 원래 평균 애기들 숫자. 어떤 숫자요? 어떤 한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임신을 하는 아기들 숫자는 존나 떨어짐. 0.7명이요. 2022년에. 임신을 안 해요. 아니지. 임신을 못함. 집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애기 키우는데 양육비 존나 들어.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 와중에 존나 정신병 있는 새끼들을 가부장적인 남성사회 한남들 애기를 내가 왜 가져. 정신병 걸린 폐 존나 나이 들어가는 사회가 인구의 문제가 되는데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2022년에 900만을 넘었다. 그리고 이 노인수는 더 빨리 증가할 거다. 젊은 사람들은 사라지고 늙은 사람만 많아지면 어떡하겠어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 서울대 교수님은 뭘 하셨냐. 과도한 경쟁이 문제다. 학구열 직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계층 문제 이런 게 풀려야 될 거다. 아 정말 문제로다.